이제 당나라 시대로 가면서 점차 이 도자기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과거의 도자기라고 하기 특히 자기 청자 백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예품에서 최상위 레벨은 아니었는데 이제 당나라를 거치면서 공예품 세계에서도 최상위 레벨로 인정받는 시대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 그 시기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보도록 할게요. 저자 소개입니다. 황준이고 요 책을 바탕으로 지금 강연 중에 있다. 혹시 책 또 보신 분 계세요? 많이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 그래서 요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 삼국시대에서 이제 7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7세기. 7세기 하면 우리 어떤 나라들이 생각이 나요? 신라의 삼국통일 같은 신라들.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고구려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어요. 근데 신라가 점차 실력을 발휘할 때 그때도 있었죠. 근데 요 시대 때 이 북방 이 중국에서는 제나라, 주나라, 진나라 이게 삼국이 나뉜 시절이 있어요. 삼국이 나뉘어서 이 6세기, 7세기 뭐 이쯤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원래 이 두 나라, 제나라, 주나라는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쪼개집니다. 서로 쪼개져서 두 개로 이게 분배가 되고 남쪽에는 남진이라고 원래 중국계의 국가가 운영하는 나라가 있고 위에는 이제 선비족이 운영하는 나라들이 운영을 하고 그 시절에 고구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백제, 신라가 존재했던 이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이제 청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시절을 거치고 나서 이제 수나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백자 같은 시스템들이 이 제나라 지역에서 유독 발전을 해요. 백자들이 수나라로 건너가면서 이 백자가 소위 좀 우리가 딱 봐도 정말 백자스럽구나 그런 백자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이 삼국이 이 네 개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수나라가 통일돼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으로 이 통일을 하게 되고 이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나라가 드디어 5호 16국부터 시작됐던 수백 년간의 그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 마감을 하게 되고 이 마감한 과정에서 더 큰 넓은 천하를 통치하기 위해 고구려 이런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군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수양제 같이. 이 시대 때도 수문제라는 인물이 통일을 달성을 하면서 대황의 치라는 유명한 어떤 그 시대를 열어요. 괴황이라는 그 시대의 어떤 최고의 정치를 보였다 해서 괴황의 시인데 이 수문제 시절에 이 수나라가 최고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최고 전성기. 그리고 이 수문제는 나름대로 불교를 기반으로 한 왕으로서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인물. 그 뒤부터 이제 유교식 이제 그 정책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전에 치면 이제 전륜성왕, 전륜성왕이 왕이 됐다. 이런 개념으로서 나온 마지막 황제 정도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문제 시대 때 수나라가 전란이 극복이 되면서 이제 평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에 투입됐던 전문이나 아니면 산업들이 전부 이제 어디로 도망? 평화에 대한 실생활이나 여러 이런 데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거 농업 생산량도 능가하고, 그 다음 인력들도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이 수나라 이때 시절이 굉장히 레벨이 높았던 시절이라고 이제 평을 해요. 그때 이제 백자들이 이제 만들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북제를 얘기했죠. 북제. 이 북제가 이 제나라가 이 북제인데 여기서 유독 백자들이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근데 그 백자가 수나라로 건너가면서 하나의 그 거대한 북방의 자기 중에 하나로 대표소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남방은 청자 문화 북방은 백자 문화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이제 양분되는 어떤 이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완 이 차를 마시는 완이죠. 지난주에 말한 차. 백토가 자료가 나와서 백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자와 청자가 흙도 달라요. 글쎄요, 백토를 이용해야 된다. 백토. 그리고 여기는 청자는 일반 토 흙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청자라고. 그러니까 백토가 우연히 발견이 되면 백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백제에 대한 이상 개념이 있어서
그때부터 백자가 만들어지는 건지. 아, 그게 궁금하죠. 그 자료가 굉장히 재료, 원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 맞죠. 근데 맨 처음에 청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백자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미감 때문이 아닐까요? 청자만이 있던 미감에서 약간 백자 형태의 그릇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오, 이런 개성적인 그릇도 사용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발휘할 거니까 청 백자 계열들이 이 특히 국방에 있는 요에서 좀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백자, 말씀하신 그 백자는 아마 명나라나 조선에서 제작하던 그 백자 개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연질 백자가 아니라 경질 백자를 가지고 단단한 백자 형태를 해가지고 뭐 코발트가 아니 코발트가 아니라 이 카올린이 섞인 그걸 흙을 사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1300도의 온도의 가마에다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릇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백토로 해가지고 만들 때 아마 그 흙이나 이 엄마 전반적인 거는 청자 기술 형태에서 만들어진 백자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청자도 여러분 아시지만 고려 시대에도 백자 나오신 거 아시죠? 백자. 백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려 백자도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고려 청자 형태처럼 생긴 고려 백자도 있어요. 근데 조선 백자에 비하면 유면이 땡땡하거나 금속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유면이 푸석푸석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만져봐도 청자들을 이렇게 만지면 약간 피부처럼 이렇게 쭉 뿍뿍뿍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찰흙은 아닌데 약간 느낌이 보여요. 근데 백자만 봐도 여기 약간 단단한 느낌이에요. 단단한 느낌. 땡땡 하는 느낌.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레벨까지 가는 백자는 아니고, 이제, 청자가 한참 유행을 할 때, 고려 청자의 연질 백자처럼 이렇게 백자 형태가 나왔다. 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나라나, 아니면 그, 조선시대 때, 경질 백자라고 그러는 그런 백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백자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북제의 백자왕. 그 다음에 수나라 백자왕. 그래서 북제라고 하는 곳에서 제작하는 그런 백자들이 수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치면서 이런 그릇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고족배. 고족배가 이렇게 밑이 기다랗고 위가 오르고 이게 뭐 기마인들이 쓰는 어떤 그릇에서도 디자인이 연결됐다는데 이렇게 북제에서 만든 녹유왕인데 여기는 백자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의 백자들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구병이라고 해요. 방구병. 이거 방구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삼체. 삼체가 세 가지 색깔이 돼요. 검은색, 녹색, 그 다음에 뭐 노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색이 들어가는데 하는데 이것도 저온에서 구운 거예요. 저온에서. 높은 온도가 아니고 저온에서 구운 건데 여기는 이렇게 백자. 그러니까 형태가 좀 더 깔끔하고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서 깔끔한 형태의 백자가 나온 거죠. 북제 시절에 만든 백자. 형태를 조금 더 백자 형태를 만들어서 수나라에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보면 수나라 백자가 또 이런 형식들 대부분 서역과 연결하면서 거기에서 쓰던 그릇들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백자로 디자인을 만든 형태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고 보시면 수나라가 이렇게 북방에 있는 여러 그 실크로드 유목민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물건들을 바탕으로 또 했다. 그런 게 왜냐면 사실상 이 수나라도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선비족. 유목민 계열이 한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집단에서 만들어진 게 수나라 당나라거든요. 수나라 당나라. 수당도 올라가면 뭐다? 유목민과 연결되어 있는 집단. 다만 이제 청나라나 원과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거죠. 이미 한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수나라가 세워지고 당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국가 운영 설계에서 북방과 연결되는 그걸로 통해 여러 북방의 그릇들을 도자기 형태로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수나라에서 백자로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릇들도 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이런 그릇들 박물관에서 보시면은 막 이만한 거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만 명나라나 청나라 때 만들어진 백자 정도의 완성도는 아니고요. 아 이런 백자의 예쁜 형태로 청자가 아닌 하얀색으로 만들었구나. 그 정도 느낌의 그런 백자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또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가 금세 막을 내려요. 왜? 이 수 문제가 통합을 해가지고 통일을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좀 과격한 인물이 황제가 됩니다. 그 과격한 인물이 황제가 돼서 옆에 있는 나라 고구려를 공격하겠다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수양제거든요. 이 수양제가 황제가 딱 돼가지고
이제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을 내가 이제 한번 처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그 고구려에 수차례, 물론 그 전에도 고구려를 공격을 했지만은 그 전에 황제도 수양제 때 거의 뭐 113만 3,800명이라는 유명한 그 대군을 공격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군사들이 막 패배를 하고 무너지면서 수나라가 어떻게 또다시 붕괴됩니다. 붕괴되고 이제 당나라라는 세계 제국이 이제 세워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수나라는 잠깐 통일을 만들어주고 빠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렇지면은 진나라가 수치 황제로 인해서 통일을 잠깐 하고 빠져나가고 실제 열매는 한나라가 가져가는 것처럼 이때는 수나라가 잠깐 통일을 하고 그 열매를 맺어놓은 상태를 당나라가 가져가서 이제 당나라가 그 열매를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면서 안타깝게도 수양제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 나라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수양제가 했던 행동 중에 제일 무서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대운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운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근데 대운하도 지금도 남아있는 대운하는 명청시에 때 새로 만든 대운하고 과거의 대운하는 이렇게 명청시에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옮겼대요. 그 뭐야 북경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옮겨요. 남방에 있는 재물들을 자산들을 물건들을 이렇게 북쪽으로 옮기는 게 용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걸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장안 과거의 수나라 당나라까지 수도였던 이 장안으로 옮기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위에 있는 고구려를 공격하고 또 북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공격할 때 종족들을 공격할 때 필요한 자원들을 또 중원에서 옮기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었어요. 거대한 사업. 이 거대한 사업을 통해서 인공으로 강을 뚫어서 수로를 뚫어서 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정부 할 것 없이 물건 옮길 때 기차를 이용을 많이 하죠. 기차를 이용하고 사람 옮길 때는 KTX를 많이 이용하고 근데 과거만 넘어가도 그거를 트럭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하니까 더 과거로 가면은 이 자동차도 좋고 말도 좋고 수레도 좋은데 말과 수레로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동물이다 보니까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급으로 올라가요. 동물 먹여야 되는 걸. 그러니까 대부분 과거에는 배로 이용을 했어요. 배. 선박을 이용해야지 이동할 때 비용도 안 들고 움직이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이 어떻게 돼?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가 이제 융합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걸 굉장히 이 학자들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운하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진짜로 중국이 남북이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했다. 만약 이런 운하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중국은 분열된 형태가 당연시 되는 국가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수나라가 이걸 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 통합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운영이 안 돼요. 왜? 남방에 있었던 자원들이 북방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북쪽에는 수도나 이거 먹을 것과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뒤부터는 분열 시기가 있어서 단기간 분열로 끝납니다. 대부분. 왜? 너무 분열이 오래 가보면 북방이 완전히 초토화하게 돼 경제 초토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수양제가 어떻게 악명을 만들면서 요걸 했죠. 물론 그 뒤에도 여러 당나라 때도 새로 정비를 했다는데 인원을 많이 동원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 그리고 수양제가 제일 그거 했던 게 요금제도. 어마어마하게 고구려와 전쟁을 했는데 고구려가 이걸 다 막아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공격하다가 나중에 113만 3,800명까지 쳐들어가서 평양을 공격하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 다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벌어졌어요. 다만 이렇게 수나라는 중국에 있는 제국 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면서 고구려도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계속된 방어로 인해서 체력이 소모됐고 그 소모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뒤에 있는 후방에 자기들보다 약소국이라 생각했던 신라에게 무너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강연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큰 나라를 상대로 작은 나라가 한 몇 차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계속 승리는 힘들더라고요. 왜? 여기는 물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물자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도 자기가 어쨌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한반도에서 제일 큰 나라라는 그 자부심으로 끝까지 붙어왔는데 결국에 당나라 때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나라가 여기서 크게 패배를 통해서 수양제가 만들었던 이 제국이 제국 형태의 제국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대했던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난 게 당나라예요. 당나라. 당나라는 수나라에 비해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어떤 형식의 국가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수나라에 비해서 황제들이 통치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나라를 운영이 됐죠. 운영이 됐고 당나라 또 서역 쪽과 교류를 하면서 이 서역에 있는 물건들을 이 당나라를 관리하고 당나라에서 만든 비단이나 이런 물건들도 서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당나라 후반이 되면은 이 남방에 있는 도자지 또 비단 이런 것들이 바다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이용할 때는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바다를 이용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중국의 문화가 당나라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 제작되어 있는 물건들이 대규모로 전 세계로 이제 수출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이때 우리나라도 통일시대 때 장보고 같은 사람이 유명한 활약을 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이 당나라 시대가 중국 역사상 가장 흥행했던 시대다.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물론 땅 규모나 그런 걸로 보면 청나라가 제일 크긴 해요. 청나라가 제일 크긴 한데 청나라는 이 세계관 요 안에서 좀 폐쇄적인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폐쇄적인 정책. 근데 반면에 당나라는 개방적이었어요. 해외에 있는 여러 인물들도 들어와가지고 국적도 바꿀 수 있고 국적 안 바꿔도 여기서 또 생활도 하면서 상업이든 아니면 행정일도 볼 수 있게 만든 국가였기 때문에 개념이 좀 많이 다른 형태의 국가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당나라의 성세를 지들도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중국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역시 여전히 폐쇄적 정책을 쓰면서 과거에 있었던 명나라 이후에 중국의 어떤 일정한 컨셉을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여튼 당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물자나 문화에 교류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요. 국가 레벨. 그리고 결국에 당나라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송나라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 아시아 지역이 문화 경제에서 전 세계 1등으로 올라가는 그걸 달성하게 돼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황하 문화 문명이나 이런 말을 들어왔잖아요. 황하 문명 뭐 이런 문명이 이집트 문명에 비하면 몇천 년 뒤인 거예요. 아무리 황하 문명이 깊고 오래됐다 해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인더스 문명으로 뒤졌거든. 뒤에. 인류 문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향받아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오히려 중국이나 이쪽이 문화적이거나 이렇게 약했대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나 책을 보면 정확한 수량으로 이거 측정을 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이 중국에서 생산되던 은이나 금이 서역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서역. 왜 페르시아나 중동 쪽으로 왜 그쪽이 세계 이거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금이나 화폐들이 들어오고 여기 서역에 있는 물건들이 여기로 전달이 되고 1차 물건인 금이 2차, 3차 잘 과금품과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 근데 당나라 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당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 오고 이 중국이 워낙 크니까 여기 있는 이런 국가들 말고 여기 있는 저 멀리 있는 국가들이 비단이나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국에 갖고 있는 물건들을 갖다 팔고 당나라 물건들을 가져오는 시대. 그래서 당나라가 엄청난 중국의 그거를 업그레이드한 시대로 열리고 있는 거죠. 개방성이나 이러면서 남다른 시대를 보였던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 시대에서 제일 유명했던 황제가 이 정관일치. 이 시대가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당나라의 전성기이자 이 당태종은 지금도 중국에서 꼽는 세 명의 뭐 황제 중에 한 명이다. 뭐 그러죠. 뭐 강희제다. 그 다음에 유수, 광무제. 그 다음에 당태종. 이건 뭐 세 명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 세 명으로 치는데 보통 이 세 명을 중국 최고의 황제 중 세 명 중 한 명으로 쳐요. 근데 이 당태종이 정관이치를 하면서 당나라에 부각되는 힘이 어마어마해졌죠. 그리고 당현종. 양기비 사건이 있지만 이 당현종이 또 개원이치를 열게 되면서 또다시 전성기를 또 부각합니다. 이 두 번의 이 전성기 사이에 당고종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 사이에 그 위대했던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멸망을 하고 측천부도 있었고 그 시대에 번져서 다시 당현종 시대 개원이치를 해가지고 양기비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면서 결국에 막 나라가 파토가 나는데 이게 이때가 이가 당나라 최고 전성기라 보면 돼요. 요 전성기를 기가하면서 인구도 100만에 육박하는 장안성의 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시대 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당나라의 장안이었다. 세계에서. 다만 이 100만 인구는
추정치고 정확한 수치는 몰라. 왜냐면 당나라의 장안의 인구가 얼마라는 기록은 없거든. 다만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가 얼마다 지금 친 것처럼 당시에 경적으로 해가지고 수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수도권 인구가 몇만이라는 기록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그러면 수도가 이 정도가 아니었겠냐고 추정을 해보는 게 약 100만에서 150만이 아니었냐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시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층과 이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이 방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라인들이 사는 방도 있고 뭐 바레인이 사는 방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됐다는 시스템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북경을 비롯한 여기 상해를 비롯한 여기 바닷가 동쪽 바닷가입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바닷가 여기에 인구가 많지 않았대요. 수풀이 많고 우거져가지고 밀림 같은 데였답니다. 그 중국의 일본의 엔닌이라는 승려가 그 불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신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왔다가 나중에 신라를 통해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일기를 써요. 자기가 이날에 뭘 했다 뭘 했다 하는데 주요 큰 도시는 큰데 조그만 나그마는 완전히 그냥 밀림 같은 수풀 같은. 자기가 힘들어서 막 걸어갈 때는 온갖 고행이 다 나오는데 도시가 안 보입니다. 마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신라방을 만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여기가 인구가 없었어요. 지금은 반대예요. 근데 여기에 오히려 인구가 많았어요. 왜? 여기가 실크로드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에요. 왜? 돈이 많이 만들어요. 물론 장안이 진나라 때부터 수도였긴 하지만 하만이가 수도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 선이 센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바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물량이 요 바다를 이용하는 물량이 훨씬 많아지니까 그건 바다 쪽의 인구들이 많아지는 거야. 지금은 멀뚱하게 여기가 많아. 그리고 오히려 옛날에 그 수도였던 장안 지금 시안이라는 데를 가면은 사람이 안 산다. 아무것도 없다. 뭐 황사만 있다. 그런 도시로 이제 변모해 버린 거죠. 왜 인구를 100만 이상 수집하기에는 이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도시들은 말도 안 되게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부산 정도 되는 인구도 여기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2대 도시라는데 300만 정도 여기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인구가 막 미어 터져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식을 바꿀 필요 있다. 이 시대만 해도 이 내륙 쪽이 더 부강한 도시였고 외부는 없었어요. 외부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밑으로 여기는 페르시아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장사를 했고 이 위쪽으로는 신라인들 배를 사고 많이 장사를 했죠. 왜? 중국인 자체가 그런 일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구조를 볼 때도 과거와 지금의 인구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한반도도 이 통일신라단은 이때만 해도 이 신라 이 경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어요. 인구들이. 다 지역보에 비해서 여기가 더 밀집되어 있는 형태였고 지금은 한반도에서 이 서울 쪽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뭐 인구 절반이 모여있다. 뭐 이럴 정도로 되는데 과거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전성기 시절은 언제나 떡떡떡 옮겨 다닌다.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이렇게 언젠가 통일할지 모르겠지만 100년 뒤 할지 모르겠지만 통일을 이룩하면 또 평양이 큰 도시가 될지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당태종, 당현종 이때 전부 다 여기 장안이나 아니면 낙양 이 두세 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를 운영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인구 100만의 장안. 이 위에는 뭐다? 황제가 사는 데고 이 밑에는 이제 여러 그 관리 아니 관리청 그리고 여기는 일반인들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그런 도심을 계획도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계획도시를 바탕으로 나중에 일본 발해에서도 비슷한 계획도시를 만듭니다. 신라에서도 비슷한 계획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대구로 수도를 옮기려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도시가 됐다. 도시가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여기 요게 여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여기가 왕궁이고 이렇게 도시들이 이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방위구역을 나눠가지고 방이라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최고로 번성한 도시가 중국에 만들어지고 중국에 온갖 물자들이 몰리고 서양인들도 몰리고 신라인도 발인도 일본인도 계속 모이는 말도 안 되는 세계 제국이 만들어. 지금을 치면 미국과 유사한 어떤 느낌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시스템은 이거 민주주의나 뭐 과학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동시대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과거 시험이라는 제도도 점차 수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그 과거 시험도 어떻게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에트 마이텐 시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당나라가 이 시크로드로 인해서 여러 물자들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동에 있는 여러 옛날에 거대했던 도시들이 이 장안 끝에 있는 이 장안을 위해서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동굴이나 이런 거에 불상들이 생긴 것도 과거에 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들, 이런 부처들을 모으는 신들을 모셔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이게 당나라의 힘이 바로 이 실크로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 당시의 힘이죠. 요즘에는 실크로드의 끝을 이 신라에서는, 경주에서는 장안에서 이어가지고 경주까지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는 일본 지들 나라이나 교토까지도 연결해가지고 또 점을 찍어놓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거 물건 배분은 이 장안에서 이제 물건이 와가지고 배분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당시 장안의 위상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세계의 수도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만들어진 도자기가 이거 독이라고 하세요. 독이.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 삼체라고 하는 세계의 색깔을 넣으면서 낮은 온도에서 구운 물건입니다.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구워가지고 부장품으로 쓰고 했다는데, 이런 식의 도자기를 꾸미되 여기서 뭐냐? 이 서역인들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자랑하던 말, 기본적으로 이 선비족이기 때문에 이 기마 이런 것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죠. 또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치면은 내가 개를 키우는 분 계세요? 개 키지래. 개가 개에다가 자동차 느낌이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예뻐하면서도 타고 다니면서 이 자랑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말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어떤 말의 개념인 거예요. 옛날에 김유신이 말의 목을 딱 뱉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 스포츠카 같은 거 박살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 막. 근데 그 스포츠카가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근데 내 말도 들으면 움직이기도 하는 약간 애완동물 같은 느낌도 있는 자동차. 지금은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부셔버렸다는 내용이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이 워낙 많이 나와요. 이게 말이. 여러분도 이거는 말 어디서 본 적이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요거 뭐 한 두세 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때 이번에 리움에서 그 도자기 전시할 때 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그 철화백자가 지금 전시하고 있거든요. 혹시 본 분 계세요? 리움에 철화백자 용문 항아리가 딱 있는데, 그 항아리가 당시에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세계 동양 미술 역사상 제일 비싼 가격이었어요. 동양 고미술 역사. 근데 그 바로 전에 1등이었던 게 요 말 모양의 당삼체였어요. 당삼체. 요건 아니고 당삼체 형태가. 그만큼 당삼체가 한때 장난하는 게 인기 많은 적이 있어요. 오, 당삼체 서로 구하려고 막 난리 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에 비하면 당삼체 가격이 많이 내리긴 했는데, 한때 당삼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에 막 거래됐었어요. 50억. 아, 이거는 장식용이에요. 장식. 부장으로 장식할 때 요런 물건이 있었다는. 이게 이 당나라 초반에 요 전성기 시절 있잖아요. 이 황제의 요런 전성기 시절에 만들어지다가 후반부에 되면 사라집니다. 잠깐 유행했던 어떤 물건들인데, 당나라가 가장 우리가 잘났을 때 이 당삼체들이 크게 유행을 해요. 자기들한테 부강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줄 때 이런 그릇들로 만들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던 서역인들, 아니면 상인들, 아니면 말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면 해서 우리가 이만큼 개방적이고 강력한 국가였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이 또 보여주는 포스가 또 남다르거든.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은 흑인, 백인,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외국인들이 너무 자유롭게 서울에서 보이니까 외국인이 지나가도 외국인이 지나가나 보다 이 정도인데, 과거에는 여기 흑인 백인 뭐 다섯 명 거의 외국인이 여기 왜 왔지? 이런 느낌 있었잖아. 막 바로 그런. 근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외국인들도 과감하게 이 중국 수도에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같은 게 또 발달하다 보니까 그 상업을 바탕으로 세금 같은 것도 발달하고, 나중에 이 당나라 때부터 상업 관련된 이 세금이 발달하면서 화폐이고도 엄청 늘어나가지고, 화폐, 동전 같은 화폐, 화폐가 폭발하다가 송나라 때 가면 이게 완전 폭발합니다. 화폐 시스템이나 아니면 상업 시스템. 그래서 상업 시스템이 발달해서 나중에는 송나라 때 넘어가면은 세금의 약 50% 가까이를 상업 세금으로 뽑았어요. 상업. 그만큼 나라가 부흥해지는 거예요.
물건은 손쉽게 A라는 물건을 내가 사서 B로 옮길 때 이걸 들고 갈 필요 없어. 돈으로 물자 이동이 많아져.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해? 이동이 빠르지니까 확 올라가죠. 근데 명나라 명황제가 이걸 전부 파괴해버렸거든요. 상업 때문에 나라 망했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쫙 파괴돼가지고 상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명나라 때부터 아시아 국가들이 쫙 몰락하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비단 명나라뿐 아니라 우리 조선이나 이런 나라들도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계속 무너지다가 결국에 청나라 말 중후반부터는 유럽한테 다시 밀리게 되는 보이 되는데, 여하튼 당나라 때는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외국인들도 서역인들도 당시 서역인들은 굉장히 엘리트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불교를 전달할 때 당시 불교라는 건 굉장히 엘리트 문화에 가까웠어요. 불경의 세계관, 어마어마한 세계관. 그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중국인들은 놀란 거야. 오, 이런 세계관이 있어? 이런 깨달음이 있어? 막 관심을 가져요. 서역인들이 당시에 그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와가지고 가르친 게 뭐다? 불경이었어요. 서역인한테 배워서 불경을 한자로 바꾸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서역인들 굉장히 인텔리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상업 자원들을 갖고 와. 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백인 보는 느낌. 저기 연세대학교 세워주고 어디에 뭘 만들어주고. 야, 쟤네들 대단하네. 돈도 많고 코쟁이인데 키도 크네. 요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볼 때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달랐던 거예요. 마치 선진국에서 온 사람의 느낌이었어요. 저 선진 지역에서 온 사람들. 우리는 이 신라에도 그 아시죠? 그 신라 고분의 무덤 중에 그 무덤 중에 가면은 앞에 돌석상이 그런 거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 이 신라 쪽에서 영향을 받고 신라에서 과연 서역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설은 많지만 그런 식으로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은 뭐죠? 여기는 서역인들이고 여기는 중국의 그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문인들, 무인들, 그 다음에 여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서역인들의 중국 당나라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조각을 해서 보여줬다. 독일을 구워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특히 이런 문인들은 당시의 문인들의 복식을 보여주죠. 저기 중국의 황제, 당나라 황제 무덤에 가면은, 황제릉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돌 석상들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듯이 석상들이 다다다다 줄 서서 이러고 있습니다. 규모가 달라요, 우리나라. 산을 막 파가지고 막 무덤을 만들고 하니까 막 규모가 달라요. 그 앞에 막 이따만한 석상들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독일어도 이렇게 만든 독일. 여기는 무장들, 이런 식의 무장들도 다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강한 힘. 근데 이 무장은 아니고 이 사찰 앞을 지키는 그런 걸로 만든 건데, 이런 복장들을 당시 중국인들의 군인들의 복장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시 여자들은 이렇게 통통한 여자를 좋아했다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미감이 이때는 이렇게 통통한 여자. 그래서 당시 양귀비든 이렇게 유명했던 여자들도 분명히 이렇게 통통한 미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요런 독이나 요런 것들이 많이 그림도 회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당시의 미감이 지금과는 달랐구나.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르신들도 지금도 이만기 잘생겼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만기처럼 다 이런 사람이 잘생긴 거야. 근데 요즘에는 호리한 사람 생겼거든. 근데 과거에는 그 호리호리 생기면은 너 기생오라비다 이랬대요. 그래서 높이 안 쳤대요. 근데 지금은 딱 기생오라비처럼 생겨야지 잘생기고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기면 쟤 뭐야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야. 근데 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화가 되니까 좀 그렇대요. 선진국의 수상이나 대통령 걸려면 전부 다 셀러리맨처럼 생겼어요. 가볍고 다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왜? 이 시대에 원하는 인물상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거든. 움직이고 뛰고 해가지고 영업을 가져와야 해요. 영업 시점을. 대통령 수상들이 뛰어가서 영업을 가져와야 돼. 몸이 다 호리호리하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북한 거세요, 북한. 세상 최고 돼지가 이러고 있어. 왜 이럴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저게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난 저렇게 먹고 싶은데. 자는 저렇게 먹고 돼지가 되는데 나는 뭐냐, 이거야. 그래서 살이 찌면은, 야, 이거 뭐가 있어. 근데 이 문화가 조금은 옅어졌지만 여전히 중국이나 이런 데 베트남 같은 거면 수상들 보면 다들 좀 이래. 난 이런 이용돼서 포스가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선진국은, 제가 이것도 어디서 본 거예요. 기상가 보니까 선진국의 리더와 여기의 리더가 이 풍채가 다르다는 거. 선진국 풍채는 딱 맵시 좋고 양복 잘 입어가지고 뛰어다니는 셀러리맨이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뚱뚱하고 배가 나와 있대. 왜 그럴까? 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문화가 이게 양분해라. 근데 이 시대는 왠지 모르겠지만 통통한 여자가 사랑을 받는다.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건 그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얘 당 현종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식이 막 수십 명이에요. 50명 막 이래요. 막. 그리고 그 밑에 자기네 아들 중에 누구는 또 자식이 50몇 명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딱 늘어가지고 황제가 돼서 이 자손들만 모아도 얘 앞에 막 앞자리가 다 차도 나는 정도의 말도 무진장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황실 시스템이었어요. 어, 왜? 후궁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은 이 시스템이 약간 절제를 못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절제를 못합니다. 한번 이게 딱 돼버려. 그래서 끝도 없이 여자들을 구해서 놔두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끝도 없이 애들을 생산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왕자들이 막 생겨나. 끝도 없이 왕자를 세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은 왕자들이 있었고 그만큼 소비 문화가 엄청났대요. 막 비단으로 줄다리기 하고 막 말도 안 되게 벌어졌어. 어, 그러고 살았답니다. 그러고 살았대요. 물자들이 다 모이니까 비단 찢는 거를 싸우고 막 이랬대요. 왜 이게 중국 황제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완전히 전제국가의 정점에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정이 존재하는 거. 이 이불이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순간 전부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즉 북한이 그래서 딱 인민연비 하면 다 무릎을 꿇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어떤 이게 최고 정점이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 정점이 있는 힘이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국가가 파괴된다. 그래서 황제를 어떻게든 교육시키고 하는 거를 관리를 하는데 그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뚱뚱한 여자도 아마 그 시스템 안에서 아마 탄생한 어떤 계기가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것보다 바로 도기다. 즉 도약의 형태로 꿈는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자국의 위대했던 문명과 당시대의 문화를 이런 식으로 보여줬고 덕분에 지금 시대 사람들 이걸 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 당나라 사람들의 복장과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통일신라나 아니면 일본만 가도 이런 도기들이 별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국에서 만든 것들이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나 했기 때문에 정확한 복식과 의구를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좀 안타까워요. 고구려만 해도 그나마 벽화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려낼 수 있는데 신라나 일본 쪽만 해도 그 복식 같은 거를 좀 상상에 맞춰서 많이 좀 그리는 편이 될 수 없는 게 이런 자료들이 좀 부족해요. 다만 신라에서 남성 복장이나 여성 복장을 그 김춘추 시대나 이 태종 무열왕이나 문무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형식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복장과 비슷한 옷을 입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명나라 복장과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구조는 있었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중국 문화의 어떤 자부심이에요. 자국의 문화를 지금도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끔씩 보면 중국에서는 이런 회화나 이런 도기나 만든 이런 걸 이용해서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대의 복장을 입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진이 별로 안 나옵니다. 왜? 그 복식을 완전 상상해서 꾸며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좀 아쉬워. 우리도 그 당시 문명이나 이 그림이나 회화 수준이나 이 도기 수준이 높았다면 분명히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도 충분히 통일신라나 고려나 백제 사람들 상상해서 그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 문화가 당시 어마어마한 수준에 올랐다는 거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당상체가 통일신라로 해서 경주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의 당상체입니다. 이 다리 세 개가 있는 형태의 뼈를 이렇게 담은 그릇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당삼체가 중국에 있는 당삼체가 신라로 와서 이렇게 출토된 거죠. 그런데 이 화려한 이 당삼체가 중국에는 이 서안에 가면 서안 박물관 가면은 쌓여 있고 워낙 많이 출토하고 쌓여서 그런지 저기 유럽에 이런 박물관 가면은 여전히 이 당삼체가 쌓여서 전시합니다. 쌓여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돈이 없어가지고 한 두세 점 깔아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위대했던 통일신라 경주에서는 당삼체가 뭐 요 정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제에도 남조의 여러 도자기를 가져왔지만 이 찻잔이나 찻그릇 이런 몇 개 장식품들을 가져왔는데 중국어 쌓여 있는 것처럼 당시의 통일신라도 우리 시대 상해에서는 굉장한 문화를 자랑했던 시대였지만 중국 이 국가의 이 중앙에서 볼 때는 주변국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쉽사리 가져오기 좀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숫자가 별로 없어요. 이게 희한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없다 보니까 아마 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런 물건들이 저거 부장품이나 다양한 물건이 되니까 돈이 좀 있어야 구할 수 있는 물건인데 그래서 이렇게 당삼체 형태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발의 당삼체, 신라 삼체로 해서 아 당삼체 중국 거 말고 우리가 제작하자 이게 만든 게 발의 당삼체 발의 지역에서 만든 당삼체입니다. 신라 당삼체 신라에서 만든 조금 애매한 형태인데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당삼체 형태도 여기 중국에서 만드는 걸 바탕으로 중국에서 만든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자국에서도 당삼체 형태를 만들면서 이 도기 특히 발전된 색감이 들어간 도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주변이 퍼져나가서 자연스럽게 되냐 도기 문화도 질 좋은 도기 문화가 주변으로 퍼지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기도 만들어져요. 근데 이 위대했던 중국이 이 안사이나 그 두 명의 그 알록산과 사사명이 난 그 두 명이 가는 걸 안사이 난이라는데 이때 완전히 중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위대했던 중국이 아니라 위대했던 당나라가 무너졌다고 봐야겠죠. 위대했던 당나라 그래서 위대한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여기 당현종이 피난을 가요. 이 척지역으로 이 피난을 가는데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물론 실제 그림은 완전히 이 많이 어지럽혀졌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약간 복원해서 다시 그린 그림. 여기 당 황제나 일행들이 이렇게 탈출해서 산을 건너서 도망가는 그런 일화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위대했던 이 중국의 시스템에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왜 북방에 있는 이런 절도사들이 너무 힘이 세졌어요. 중앙에서 통솔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통솔이 안 되는 지금. 근데 이 북방에 있는 절도사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밑에 병력들이 10만이 넘어가요. 우리 통일신라도 병력들을 제일 많이 뽑았을 때가 한 10만 가까이 됐다는데 역사서에 보면은 이 장보고가 병력을 빌려줘서 김양이 이끌고 가가지고 이 경주가 경주에 있는 왕이 뽑은 군대에서 전쟁이 나는데 그때 김양이 모았던 병력이 싸웠던 신라 정규군 숫자가 10만이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10만 정도 뽑는 게 신라 내에서는 최선을 다할 때 뽑는 건데 그게 북방에 있는 절도사들이 4만, 10만, 뭐 5만, 8만 막 쌓여있어요. 그런 사람. 그 중에 이 알록산과 사사명이 알록산이죠. 그때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끌어모으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빈 그거를 얘네들은 다른 쪽에 있는 절도사가 막고 다른 절도사가 막으니까 이 절도사가 파워가 세지고 파워가 세지니까 이 절도사가 그러는 거야. 나 이렇게 해주고 공을 세웠는데 내 지위도 세습을 해달라. 황제가 세습되는 것처럼 나도 세습하고 싶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 재벌들이 세습하는 것처럼 세습 구조가 만들어진다. 세습이 돼. 세습. 그 지경이 되니까 당 황제 힘이 어떻게 돼요? 나는 황제로서 하늘에서 내린 권력을 바탕으로 내 힘이 자선으로 세습이 되는 거야. 근데 자들은 내 신하였는데 이제는 절도사라는 이유만으로 한 지역의 왕이 돼서 자기 지입을 세습하는 또 다른 하늘이 뽑혀준 왕처럼 되어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을 봐? 그러니까 이 중국의 황실의 권위가 폭삭 내려앉게 됩니다. 폭삭 내려앉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절도사의 시대가 열려버리죠. 이 장나라 절도사가 이렇게 타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절도사들이에요. 무지막지. 근데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두세 개를 또 합쳐서 절도사가 되기도 합니다. 두세 개, 네 개를 또 합친 절도사가 나오고 하나가 합치고 이 절도사가 전부 이렇게 등장해도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붙입니다. 제일 중앙정보 괴롭히기에 좋은 게 뭐냐? 대운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운하의 주요 도시를 막아버리고 야,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거 계속 막아놓겠다. 그럼 장안은 굶거든. 굶으니까 뭐 벼슬을 주거나 뭘 줘요. 그러면 또 군사 빼서 또 가요. 원하는 걸 받았다고. 그래서 이 절도사들이 난리를 치고 날개를 치는 과정에서 이 중국 황실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기를 따르는 절도사가 있는 지역은 힘이 발휘되는데 자기를 안 따르는 절도사가 있는 지역은 말을 안 듣는지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 움직여져요. 이 움직여지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도자기들이 적극 수출됩니다. 왜? 우리도 그 일제 아 일본 일제 감정인가 아니라 그 독국가 시대 때 우리나라 이 조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 사신들이 갔잖아요. 사신들이 가서 봤는데 와 우리랑 같은 도나 이런 현 같은 작은 도시인데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거야. 하나 하나가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는 중앙집권으로 딱 돼 있었다 보니까 일을 안 해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엄청 게으르다 들어보셨죠? 일을 하다가 쉬고 일을 하다가 쉬고 막 이랬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각 지역에 영주들이 있어요. 그 영주들은 여기서 나오는 자산이 곧 내 자산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써야지 옆에 있는 번들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거든. 열심히 일시키고 움직이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중앙집권이 되고 세금을 뜯어가고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약간 공산주의 느낌 비스무리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 뭐 세금 떼가고 나 일 안 해. 놀래. 이런 사람들 많아요. 또 왕실에 있는 왕실 재산을 내 탕고에 또 재산을 기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왜 내 탕고에 재산을 기탁하냐면 조선 왕은 이 국가의 왕이기도 하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왕실의 두두머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뒷주머니가 딱 있어요. 내 재산, 내 탕고에 뒷주머니가 있어요. 이 뒷주머니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있는 토지의 한 7, 8%, 6% 뭐 이게 차이 왔다 갔다 했대요. 이 토지에서 세금을 받아오는 것이 왕실로 써서 내 왕실의 공주가 결혼하거나 누가 할 때 그 재산을 또 나눠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그 일반 백성들이 거기다가 땅을 기탁을 하면 세금보다 더 저렴하게 뜯어갔어요. 왜? 왕실인데 우리가 대놓고 뜯어가면 욕먹잖아.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다니까 아예 토지를 기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가 조금 조선 특히 후기가 엉망진창이었던 이유가 나라 주인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각 지역마다 의식이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서 그걸 하면 맨 처음에 효율적으로 됐는데 조선 초만 해도 후반부 가니까 그런 시스템이 완전 붕괴되면서 이 지역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망진창의 시스템이 왔는데 일본은 아니었다. 그 얘기 왜 하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자기 산지가 있는 절도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자기 산지를 더 개발해서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팔아야지 돈이 들어와. 돈이 들어오면 병력을 살 수 있어. 병력을 사면 내가 전원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산업이 엄청 발달해.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당나라는 결국 그걸 실패했죠. 이걸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송나라. 조광륜이 통일하면서 이 각 지역에 한 번에 발달했던 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 송나라가 업그레이드, 뻥튀기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래서 북송시대가 엄청난 발전을 했던 계기가 바로 이렇게 각 지역에서 했던 이런 힘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각 지방자치 사람들이 주인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장이나 국회의원이 서울에 집을 사고 여의도 근처 강남에 살다 보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게 이 꼴이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저기 지방에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 여기는 전세를 해놓고 여기에 내 집 해놓고 사는 거야. 그럼 난 서울 사람이야 지방 사람이야. 근데 그런 인간을 지방에서도 계속 뽑아줘요. 말이 세다고 뽑아놓으면 가가지고 자기는 그거 연봉은 연봉대로 받으면서 자기 그거 하고 지방은 가끔은 가. 왜? 자기 땅에 길 뚫릴까 봐 그거 막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 그러니까 주인을 삼는 이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도 주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순한 중앙집권 하면 조선처럼 됩니다. 조선. 우리가 관리 보내고 통탄하게 해도 이렇게 하겠다면 조선처럼 돼버려요. 어쨌든 이 시스템 때문에 이 당나라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백제 같은 것도 수출이 적극적으로 되는 이게 황룡사 목타 이 신초성 돌을 해내기 안에 이 안에다가 사리를 넣어가지고 보관을 한 거죠. 백자가. 백자가. 그래서 이런 백자가 발견됐다. 당나라 시절에서 백자. 형요라고 불리는 형요 들어보셨죠? 다들 백자 들어본들은 아마 상아빛이 나는 요 형요라는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이 형요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통일신라 이 황룡사지 신초석. 이 황룡사지 구치목단 신초석은 요거는 통일신라 전에 선덕여왕 때 만든 그 구축이 아니고 한번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초반에 통일신라 왕이 다시 이거를 고칩니다. 나무를 갖고 와서 다시 다 해서 사실상 재건축에 가깝게 올릴 때 다 분해해서 옮겨서 신초석도 다시 빼가지고 그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용어를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등장, 형용 이렇게 등장, 이렇게 그래서 북방 백자들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초반에 봤던 그릇과는 좀 달라지게 뭐냐, 조금 더 실용적인 그릇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릇을 써도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청자들, 백자들 할 것 없이 소수의 인물들만 쓰는 어떤 물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장식이 심했습니다. 장식이 화려하고 쓰기에는 약간 불편해요. 지금도 우리 부자들 보면은 옷 같은 거 볼 때 불편한 옷인데도 불구하고 멋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들이. 그래서 약간 품격은 있어 보이지만 쓰기에는 약간 하지만 나 이렇게 하니까 멋져 보여? 하는 물건들이었는데 이제 백자리를 어떻게? 오! 쓰기 좋아져. 이거 침미나 이런 거 음식 먹다가 뱉는 물건.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그릇들이 실용품으로서 등장해. 더욱이 예전보다 비하면 완성도가 어때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그 청자나 백자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높아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생산도 대량, 예전에 우리가 초기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은장이나 금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한데 질도 좋아. 근데 실용품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건들이 이제 급상승하면서 사실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물론 완전 일반인은 못 썼지만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싹 완전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서 공예품 자체의 레벨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다른 공예품 레벨보다 도자기가 아래 하부 구조였는데 이제는 도자기도 하나의 상부 구조로 올라가요. 그만큼 도자기를 실제적으로도 고위층이든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는 물건으로서 승격이 됐다. 승격이 되면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거. 이거는 뭐냐? 밥상 어떤 시스템, 이런 거예요. 밥상이 하나 먹을 때. 이걸 바로 1탁이라고 불러요. 1탁? 한 탁에 그릇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5개 있어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하나의 요리를 해서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릇의 형태의 하나의 그 세트입니다. 식기 세트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우리 식기 세트 보면 이렇게 세트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팔고 하죠. 그런 세트의 형태이고 과거에 세트였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보면 세종조 시대 때 보면 명나라 황제가 5탁을 보냈다, 10탁을 보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고요. 뭐 명나라 백자를 보냈는데 몇 탁을 보냈다. 이게 뭐냐면 식기 세트를 몇 개를 보내줬다. 이런 겁니다. 식기 세트를 쓰니까 너 명나라 황제가 쓰는 그 글을 써봐라 보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백자들이 식기 세트로도 제작이 돼가지고 실용 끝판왕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실용 끝판왕. 이전에 봤을 때 칠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청자에 비해 천년이 늦게 등장했으나 생활 급자가 될 정도의 빠르게 자리를 메우는 그런 거. 그리고 백자가 이제 굉장한 속도로 올라갔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따의 증거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호남성 장사유라고 이거는 유약 아래 이렇게 채색을 넣습니다. 그림을 넣어요. 그림을 이렇게 넣는 건데 뭐 철로 이렇게 그 외부에 이렇게 조각을 한 다음에 철로 이렇게 좀 이게 부각을 시키거나 이거는 연꽃이나 이거 닭 같은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이런 회화 장식을 넣고 이런 장사유도 만들어서 물론 사용도 했지만 수출도 여기로 인기가 갖고 있어요. 수출. 여기 보면 이런 백자나 이런 백자들은 아무나 쓸 수 없죠. 딱 봐도 약간 고급진 느낌이 나잖아요. 그 밑에 급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대량 생산을 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이것도 실용 요거를 딱 쓰기. 예전처럼 목에 막 온갖 디자인을 해가지고 닭을 막 올려놓고 해가지고 쓰기에도 불편한데 아닌데 예쁜데 아닌데 이런 그릇이 아니라 딱 맛있게 딱 좋게 해놓은 거야. 실용도 이렇게 딱딱딱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거야. 근데 이 그릇이 수출 도자기를 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바다에서 이렇게 발견돼. 바다에 우리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거 아시죠? 이런 것처럼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바닷가에서 막 이런 데서 발견됐어. 발견돼 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면 여기서 발견돼. 여기서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여기서 가라앉은 게 이거. 이것만 해도 박물관 하나 세워버려. 박물관 하나 세워.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출한 자기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 S급이나 A급의 그 어떤 수출을 잘 안 했습니다. 과거에.
B급이나 C급들을 수출만 했으면 내부에서 쓸 사람들의 시장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게 소비 다 하고 나머지 물건으로 수출되는 구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자기들이 이제 조금 더 B급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들이 주로 수출이 많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용천여든 아니면 뭐 자주여든 여러 도자기들 있잖아요. 대부분 중국에서는 정말 일반에 있는 B급 도자기들이 많다. 중국에서는 특히 A급은 그 시장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안 보내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 있는 박물관 가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시면 온갖 수출 도자기로 해서 그 중국 도자기 아시죠? 크락 도자기 뭐 있고 봤잖아요. 중국에서 그거 쓰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저 밑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북경에 박물관을 갔어요. 북경에 있는 베이징시 박물관, 우리 서울 역사박물관 같은 데 갔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역사박물관은 이만하잖아요, 규모가. 국민중앙박물관 이따만한데 역사박물관은 이만해요. 물건 다 뺏겨서 그렇지, 이만해. 근데 이만한데 가들은 시 박물관도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안에 막 물건이 꽉 차 있어요. 막 미친듯이 막 차 있는데 그 제가 간 날에는 이 밑에 지하 특별제 가는 공간에 수출용 도자기를 다 빌려와서 전시하고 있더라고. 수출용 도자기. 근데 그 도자기들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보면은 전부 다 뭐 여요, 관요, 그다음에 청나라에 있는 관요들, 관지 써 있는 것들 쭉 보다가 이걸 보니까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야. 그릇들이 막 허접해. 근데 이거를 유럽인들이 막 썼다고 막 설명이 붙어 있는 거야. 중국인들의 표정이 굉장히 뭐랄까 아유 그렇죠 만족스럽네 이런 표정을 보고 있어요. 아 너희들은 이런 걸로 쓰고 있어 큰다 이런 걸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거 이씨가 좋겠어. 근데 요즘에는 중국이 너무 그걸 너무 빨리 그 폭발을 시켜가지고 잘난 척을 너무 심하게 빨리 해가지고 미국한테 지금 빰떼기 맞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빰떼기 맞게 생겼잖아요. 중국에다 팔지 말라고 해가지고 빰떼기 맞고 이거 참 골치 아프게 되는데 중국이 왜 너무 빨리 켰어 잘난 척 하고 싶어. 아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힘들었어요. 근데 여하튼 중국이 할 때는 이렇게 그 자부심이 진짜 남다르다. 중국인들 그 국뽕이 우리나라 국뽕은 상대도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국뽕 센 데가 미국이라 하더라고요. 미뽕이라 미국인들 뽕이 엄청나다는데 여하튼 중국인들도 뽕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그게 잠시간에 재밌는 얘기지만 박물관인데 그 앞에 소년들이 딱 서 있어요. 10대 소년들이. 그럼 제가 누가 구경하봐 이 도장이나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떠들면서 딱딱딱 설명을 해. 요런 교육을 시키나 봐. 나중에 레스토랑에서 내가 밥을 먹을 딱 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잘했어 하면서 밥을 사주고 있더라고. 아 이렇게 우물 와서 설명을 하고 교육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이 자국에 대한 이 자부심이 센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몰라도 요즘에 민족주의 그게 엄청 강해졌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 민족주의 열풍 장난 아니죠. 요즘은 약간 수그러들었는데 중국이 지금 민족주의 열풍 그 어린 애들이 제가 그거 10년 전에 본 거예요. 10년 전에 그 애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24 이 넘었을 텐데 아 기세다 한국이 뭐야 일본이 뭐야 이러고 다닌다는데 그런 시대가 열풍. 근데 이렇게 수출용 자기들 이렇게 바닷길 아까 전과 다르죠. 실크로드 시대가 아니에요. 뭐다? 바다가 열풍. 그래서 실크로드에서 낙타에 태워가지고 물건 옮기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물건들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결국에 송나라 때 무진장 더 많은 배들이 태우고 가게 되고 남송시에 땐 더 많은 배들이 가고 원나라 때 폭발적으로 가요.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 명나라 때 팍 꺼지더니 명나라 후반 때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팍 사가지고 그래서 이 실크로드, 이때는 요 실크로드, 이 바닷길은 누가 했냐? 이슬람인들, 아랍인들이 바다를 장악을 했다. 동남아 상인들도 있고, 이 페르시아 상인들도 페르시아 상인 여기도 오기도 했고,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식의 이게 있었다는 거. 그렇게 잠깐, 시도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면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